7월 미국에서는 아웃도어용 전기 픽업 트럭 리비안이 론칭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박,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안성맞춤 리비안. 리비안은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기도 한데요. 2018년 테슬라의 대표 세단 모델 모델 3를 성공적으로 론칭한 엔지니어 찰리와 닉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비안의 경영진 상당수가 테슬라 출신이라고 하네요. 현재 리비안은 9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받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일주일에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아웃도어용 전기 픽업 트럭 R1T에 이어 8월 SUV R1S가 출시됩니다. 출시를 앞두고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카고, 디트로이트, 시애틀에서는 직접 리비안 차량을 시범 드라이브 해볼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아웃도어용 차량답게 한화 약 200만원이면 오프로드 패키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차박을 위한 루프탑 텐트, 키친 세트도 별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7월 출시를 앞둔 R1T는 한화 7,500만원 정도고 주행거리는 480km입니다. 내년이 되면 주행거리는 600km 이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토우돌리를 달아서 캠핑카를 이동할 수도 있는데 5,000kg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8월 연이어 출시되는 전기 SUV R1S는 어떨까요? 7,800만원으로 R1T보다는 약간 비싸고 주행거리는 480km로 동일합니다. 3,500kg 정도의 캠핑카를 토우돌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산 대형 SUV는 전년 대비 5배나 판매량이 증가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차박 열풍에 힘입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에는 포드, 폭스바겐, 볼보 등 수입차 업체들이 신규 대형 SUV를 대거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내연차가 위주인데 현재까지 전기차 SUV를 보면 가격순으로 아우디 e-tron, 테슬라 모델 Y, 아이오닉 5, 푸조 E2008, 니로 EV 순입니다. 벤츠가 소형 전기 SUV 더 뉴 EQA를 최근에 선보였는데요. 가격대는 5,999만원으로 주행거리 426km입니다. 왜 5,999만원일까요? 아마도 정부 보조금 6,000만원 이하면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See Every Electric, See Channe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